안녕하세요. 호두마루 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데크 위에 테이블 세팅하기입니다. 자,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테이블인데요. 광목 천호를 일단 덮어두었습니다. 안 쓸 때는 덮어두면 먼지 쌓이는 거를 막으니까 덮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에 보이는 테이블을 한번 세팅을 해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천을 이렇게 벗깁니다. 그럼 테이블이 나옵니다. 이 테이블은 이케아에서 사온 테이블인데요.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설명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빼서 이 테이블의 장점은 일단 4인용으로 보이지만 옆에 있는 테이블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고요. 활용만 잘한다면 10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입니다. 그러면 여기 뒷부분에 벤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또 이렇게 의자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캠핑용 의자고요. 일단 옮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이렇게 테이블이 보이는데 테이블 옆에 의자가 있죠? 의자입니다. 이렇게 펼치도록 되어 있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놓고요. 의자는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옆에 테이블을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서 밑에 있는 지지대를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여기도 역시나 고정을 시킵니다. 이쪽 판도 올려서 똑같이 고정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니까 8명은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앉는 것이죠. 자, 테이블 변형을 다 시켰습니다. 굉장히 커 보이죠? 자, 이렇게 테이블 위에 지금 올려두고 촬영하고 있는 중인데요. 테이블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왔을 때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죠. 그럼 테이블 위에 이제 식탁 볼을 올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근데 식탁 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올려서 간단하게 사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이런 등이라든지 이런 초를 끼울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을 올려두면 훨씬 더 분위기 있겠죠. 자, 식탁 위에다가 테이블 매트, 식탁 매트라고도 말하는데요. 이렇게 올려서 식기류를 이렇게 얹으면 굉장히 멋진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손님들이 왔을 때도 굉장히 분위기 있는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반대쪽에서 보았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봤을 때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계약선상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테이블이 상당히 길다라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양옆으로도 확장했을 때는 8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데크 위에 테이블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괜찮지만 또 데크 위에 소파 등을 올려서 굉장히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봄이 되어서 꽃들이 많이 피었을 때 이런 테이블에 손님들과 같이 앉아서 식사나 차를 즐긴다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